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아플 땐 이렇게 자라. 통증별 잠자리 자세 꿀팁 7가지.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첫 번째, 생리통. 생리통이 심할 땐 전신을 곧게 편 상태에서 베개를 무릎 뒤쪽에 놓은 상태로 자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깨통. 어깨가 아프다면 통증이 없는 쪽으로 돌아 누워 자는 게 좋습니다. 옆으로 누운 상태에서 구부린 다리에 베개를 끼워 자는 것이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양쪽 다 아프다면 정자세로 누워 팔을 몸에 딱 붙이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허리통. 허리와 종아리 밑에 푹신푹신한 베개나 수건을 놓고 허리가 쭉 펴지도록 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통증 완화에 좋습니다. 네 번째, 두통. 작은 베개 여러 개를 머리 주변에 둘러놓고 자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중 머리가 이리저리 움직이면 두통이 심해지기 때문에 작은 베개로 머리를 고정시켜 줍니다. 다섯 번째, 목통. 현대시대엔 목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돌돌 마른 수건을 목 아래 받쳐 자는 동안 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해줍니다. 여섯 번째, 소화불량. 왼쪽으로 몸을 향하게 해 자는 것이 소화불량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옆구리와 복부가 자극되면서 내장기관에 쌓인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됩니다. 일곱 번째, 역류성 식도염. 왼쪽으로 곧게 누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위가 위치한 왼쪽으로 누워 자면 위산이 역류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른쪽으로 자면 식도가 이완되어 속쓰림과 위산 역류가 심해집니다. 이러한 통증들이 있을 때는 정말 자는 동안은 너무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거 기억을 했다가 한 번씩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미 실천하고 있는 게 있는데 제가 네. 식도염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항상 왼쪽으로 누워서 길게 자는 편이거든요.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목이 아파서 목에 한번 수건 오늘 이렇게 하고 잡을 거예요. 지금까지 통증별 잠자리 자세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수면 시간도 짧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만큼 좀 편안하게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주제의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